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으로 지은 한옥은 모든 부재를 짜맞추어 집을 짓는 가구식 결구법을 갖고 있으며 부재의 결구 방법에 따라 그 형식과 구조가 달라집니다. 민돌이식 짜임과 입공식 짜임은 이러한 한옥 고유의 이음 맞춤 방식을 대표합니다. 민돌이식 짜임. 민돌이식 짜임이란 가장 기본적인 한옥의 기둥 상부 결구 구조로 보와 도리가 직접 결구되는 구조 형식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가옥에서 흔히 사용된 구조 형식으로 도리의 단면 형태에 따라 둥근 단면의 도리를 사용하는 굴도리식과 사각 단면의 도리를 사용하는 납도리식으로 구분됩니다. 주요 부재는 일반적으로 기둥, 보, 장이어, 도리로 구성되며 각각의 부재를 지목한 후 기둥의 보, 장이어, 도리의 순으로 결구합니다. 기둥의 치목. 지붕의 하중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재인 기둥은 먼저 나무의 상하가 결정되면 다림추와 국자를 사용하여 기둥 각면의 중심을 찾고 먹을 사용하여 십자 모양으로 중심선을 그립니다. 다음으로 기둥 상부에 사계통을 파낼 영역을 그린 후 톱과 끌을 사용하여 사계통을 파내고 사계통 상부를 둥글게 다듬어 기둥 위에 굴돌이를 얹을 수 있도록 치목합니다. 보의 치목. 수평 구조 부재인 보의 치목은 보의 머리, 숭어턱, 몸체 영역을 먹으로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기둥과 만나는 보 머리 부분에 도리와 장애를 낄 숭어턱을 치목합니다. 이때 먹줄과 곡자를 사용하여 수직과 수평이 맞도록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보머리의 입면에 초각의 본을 대고 무늬를 그린 후 다림추와 곡자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보머리 중심을 찾고 먹으로 중심선을 그립니다. 입면에 그린 초각을 고려하여 보머리 모양을 그리고 톱과 끌을 사용하여 보머리를 치목합니다. 그려진 초각은 끌을 사용하여 새긴 다음 굴돌이를 얹을 보 몸체의 윗면을 둥글려 마무리합니다. 장여의 치목. 주먹장 이음으로 기둥과 연결되는 장여는 먹을 사용하여 각면의 중심선을 그리고 부재의 끝에 주먹장 영역을 표시한 후 톱과 끌을 사용해서 치목합니다. 장여 상부에 굴돌이를 얹기 위해 굴돌이 둘레를 그린 후 대패로 둥글게 다듬습니다. 굴돌이의 치목. 굴돌이의 치목은 먼저 먹을 사용하여 각면의 중심선을 그리고 굴돌이 둘레를 그립니다. 그리고 장방형의 부재를 사각, 팔각, 16각, 32각의 순으로 깎아나가며 원의 형태로 만듭니다. 굴돌이에 결구되는 보의 숭어턱과 나비장 치수를 고려하여 치목할 부분을 표시하고 톱과 끌을 사용해서 보의 숭어턱과 나비장에 결구될 부분을 치목합니다. 민돌이식 짜임의 부재 조립. 모든 부재의 치목이 완성되면 먼저 나무매를 사용하여 기둥의 사계통에 보의 숭어턱을 끼우고 기둥의 사계통에 장여를 결구합니다. 장여 위에 굴돌이를 내려놓은 후 나비장으로 굴돌이를 고정합니다. 이때 굴돌이와 나비장이 매끄럽게 결구될 수 있도록 대패질하여 마무리합니다. 입공식 짜임. 입공식 짜임이란 기둥과 보 사이에
새 날개 모양의 이공이라는 부제를 결구하여 한옥의 격조를 표현하기 위한 구조 형식을 말합니다. 사용된 이공의 수에 따라 이공을 한 단만 사용한 초이공과 두 단을 사용한 이공 등으로 구분되며 이공이 많이 들어간 집일수록 외관이 한층 화려해집니다. 이공식 짜임은 주로 궁궐, 사찰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상류층 주택, 누정 등에도 사용됩니다. 한 단의 이공을 사용하는 초이공의 구성 부제는 일반적으로 기둥, 보, 돌이, 장애의 기본 구조에 창방, 초이공, 주두, 소로가 추가됩니다. 기둥과 창방, 초이공, 주두, 소로, 장여, 보, 도리를 각각 지목한 후 기둥의 이공, 창방, 주두, 소로, 장여, 보, 도리의 순으로 짜 맞춥니다. 초이공식 짜임에서 기둥, 도리의 지목은 민도리식 짜임의 지목 과정과 동일합니다. 이공의 치목. 새 날개와 같은 형상을 띠는 이공의 치목을 위해 먹을 사용하여 부재의 각면에 중심선을 그리고 기둥과 주두가 결구될 영역을 표시합니다. 이공의 입면에 초각의 본을 대고 무늬를 그린 후 톱과 끌을 사용하여 초각의 끝선을 따라 이공을 치목합니다. 기둥과 주두가 결구될 부분을 끌과 망치를 사용하여 치목하고 먼저 그려놓은 총각 무늬는 끌을 사용하여 새깁니다. 이공과 본을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끌과 망치를 사용하여 촉구멍을 내어 치목을 완료합니다. 창방의 치목. 장방형 단면을 갖는 창방은 먹을 사용하여 각면에 중심선을 그린 후 부재의 한쪽 끝에 주먹장 영역을 표시하고 끌을 사용하여 치목합니다. 대패를 사용하여 창방의 각 모서리를 둥글게 모접게 한 다음 소로를 얹을 면에 촉구멍을 내어 치목을 완료합니다. 소로의 치목. 창방 위에 얹어져 장애와 결구되는 소로의 치목을 위해 먹을 사용하여 각면의 중심선을 그린 후 장애의 너비를 고려하여 치목할 영역을 표시합니다. 톱과 끌을 사용하여 소로의 갈과 굽을 치목하여 완성합니다. 주두의 치목. 기둥의 사계통에 얹어지는 주두의 치목은 먹을 사용하여 각면의 중심선을 표시함으로 시작합니다. 주두 위에 보와 장애를 결구시키기 위해 십자 모양의 갈과 굽을 그린 후 톱과 끌을 사용하여 주두의 갈과 굽을 치목합니다. 기둥과 맞닿는 면에 다시 중심선을 그리고 굽에서 이공과 맞닿는 부분을 먹으로 표시합니다. 톱과 끌을 사용하여 이공과 맞닿는 굽 영역을 경사지게 다듬어 치목을 완료합니다. 장여의 치목. 민도리식 짜임과 동일한 장여의 치목을 위해 먹을 사용하여 부재의 각면에 중심선을 표시하고 톱과 끌을 사용하여 보에 결구될 장애의 끝부분을 보의 숭어턱 높이만큼 치목합니다. 장애의 한쪽 끝에 주먹장의 넓은 부분인 주먹장 머리와 좁은 부분인 주먹장 목 영역을 표시한 후 톱과 끌을 사용하여 깎아주고 다른 한 부재에는 주먹장 구멍 영역을 그린 후 치목합니다. 장애의 상부는 굴돌이를 얹을 수 있도록 굴돌이 둘레를 먹으로 그린 후 대패로 둥글게 다듬습니다. 보의 치목. 이공식 짜임의 보 치목은
민도리 식자임의 보호침목 과정과 동일합니다. 보의 숭어턱에 주두와 장애가 결구될 영역을 먹을 사용하여 그린 후 톡과 끌을 사용하여 침목합니다. 입공과 맞닿는 보머리 부분에 끌과 망치를 사용하여 촉구멍을 내어 침목을 완성합니다. 초입공식 짜임의 부재 조립. 모든 부재의 침목이 완성되면 나무매를 사용하여 기둥의 사계통에 입공을 결구한 후 입공과 직교되도록 창방을 결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둥의 사계통 위에 주두를 얹고 창방 위에 소로를 초기음으로 연결합니다. 주두, 소로 위에 장애를 주먹장이음으로 결구한 후 주두, 장애 위에 보를 결구합니다. 이때 부재를 단단히 연결하기 위해 보와 초입공을 초기음으로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굴돌이를 얹은 후 나비장 이음으로 고정하고 굴돌이와 나비장이 매끄럽게 결구될 수 있도록 대패질하여 마무리합니다. 입공식 짜임. 새 날개 모양의 입공을 2단으로 중첩하여 결구하는 구조인 입공식 짜임은 초입공보다 격이 높은 건물에 사용됩니다. 입공식 짜임에 사용되는 부재는 초입공식 짜임의 부재에 행공, 토주두, 입공의 부재가 추가되어 구성됩니다. 입공식 짜임의 시공은 기둥, 초입공, 창방, 대주두, 행공, 소로, 입공, 소주두, 장여, 보, 도리를 각각 침목한 후 기둥의 초입공, 창방, 대주두, 행공, 소로, 이공, 소주두, 장여, 보, 도리의 손으로 결구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이공식 짜임에서 초입공, 창방, 대주두, 소로, 소주두, 장여, 보의 침목은 초입공식 짜임의 침목 과정과 동일하며 기둥, 도리는 민도리식 짜임의 침목 과정과 동일합니다. 이익공의 침목. 이익공의 침목은 초입공 침목 과정에서 창방이 결구될 영역을 제외하고 동일한 순서로 침목합니다. 이후 소주두와 행공이 결구될 영역을 먹으로 표시한 후 톱과 끌, 망치를 사용하여 소주두와 행공이 결구될 부분을 침목합니다. 이익공과 초입공을 초기음으로 연결하기 위해 끌과 망치를 사용하여 촉구멍을 냅니다. 행공의 침목. 대주두 위에서 이익공과 직교하여 결구되는 행공은 이익공의 침목 과정에서 소주두와 행공이 결구될 영역을 제외하고 동일한 순서로 침목합니다. 이후 소주두와 이익공이 결구될 영역을 먹으로 표시한 후 톱과 끌, 망치를 사용하여 소주두가 결구될 부분을 침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익공이 결구될 부분을 침목하고 행공 위에 얹어지는 소로를 초기음으로 연결하기 위해 촉구멍을 냅니다. 이익공식 짜임의 부재 조립. 모든 부재의 침목이 완성되면 나무매를 사용하여 기둥의 사계통에 초입공을 결구합니다. 이후 기둥의 사계통에 창방을 결구하고 대주두는 초입공과 끼이도록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대주두 위에 행공을 결구하고 소로를 얹은 후 초입공과 이입공을 초기음으로 연결합니다. 소주두를 이입공 위에 얹고 장여를 주먹장 이음으로 결구한 후 소주두와 장여 위에 보를 결구합니다. 이때 보와 이익공을 초기음으로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여 위에 굴돌이를 얹고
나비장 이음으로 고정시킨 후 굴돌이와 나비장을 매끄럽게 대패질하여 마무리합니다. 한옥의 구조는 중력 방향에 대해 각 부재를 적층시켜 아래에서 위로 차곡차곡 짜 올라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많은 부재들이 음각과 양각으로 끼고 맞추어져 서로 얽히고 설킨 구조가 바로 한옥만의 독자적인 멋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